마음의 3층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현대 참선원에서 전사님 그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뇌 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실질적인 체계는요. 뇌는 시간과 공간적 기능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기 파충류 뇌에서부터 포유류 뇌에서 계속 이제 지속해서 인간의 뇌는 계속 발달을 해왔단 말이죠. 이것은 환경적 요구 조건을 만나서 뇌기억이라는 이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이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사실 뛰어나요. 정보부터 해가지고 이성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감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감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성만 많이 발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관념을 만들게 했고요. 관념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질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버리게 해버렸죠. 물질은 정신을 유린한 채 가질 수 없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게 만드는 욕망을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의 순환 원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성을 만들고 이성이 관념을 만들고 관념은 시간이라는 어떤 그 시간을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시간은 존재치가 않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시간은 물질에서 존재하는 거지 원래 참에 뇌의식에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시공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의 자리가 되고 대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때문에 물질이라는 게 생겨났죠. 물질이 탐욕을 만들게 되고 탐욕은 욕망을 만들게 됐던 요 순환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